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어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또 오리가미 비디오를 가져왔어요. 네. 별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자, 보시면 정사각형의 조그만 종이가 5장 필요합니다. 네, 꼭 오리가미 전용 종이를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크기의 정사각형 색종이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별 한쪽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리고 똑같이 4개를 더 만들어 주셔서 조립을 하시면 되세요. 네, 일단 반을 접어 주시고요. 다시 여시고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길게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접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위쪽을 접어줄게요.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어렵진 않죠? 네. 네,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다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주세요. 다시 열어주시고요. 접혔던 곳들이 다 보여야겠죠? 다시 여셔서 네, 위쪽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 아래쪽은 접지 마세요. 네, 접지 마시고 이까지만 접으신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네, 접어줄 겁니다. 보이시죠? 위쪽으로 접어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접으셨으면 이제 네, 다시 한번 펴서 볼게요. 네. 자, 다 펴신 다음에 네, 접어주시는데 이번에는 다 끝까지 접지 마시고 남은 쪽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네, 되셨죠? 네, 뒤쪽은 네, 뒤쪽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네모를 또 세모로 접어주시고요. 좋습니다. 뒤쪽은 끝났고요. 이제 앞쪽에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네,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낸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4개를 만들어뒀고요. 이것들을 조립을 해서 이제 별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색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서로 다른 색상들을 연결을 해주는데요. 그 끝부분이 지금 튀어나와 있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잘 봐주세요. 자, 열린 쪽에다가 넣고 이렇게 네. 모양이 딱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은 부분은 안쪽에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되죠? 네. 아무래도 뭐 종이에 지금 풀이나 이런 것들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약간씩 흔들리는 것은 있지만요. 네. 그래도 고정이 어느 정도 잘 됩니다. 완전히 고정을 해주시고 싶으시면 이거 조립을 하시는 과정에서 풀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오른쪽 날개 쪽에 넣어주시고 남은 놈은 안에다가 넣어서 정리해줄게요. 세 개가 끝났고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뒤쪽에 벌써 네, 별 모양이 잘 보이죠? 크리스마스 트리 위쪽에 달아도 괜찮을 것 같은 정말 멋있는 별인 것 같아요. 네, 밝은 노란색을 이제 해줄게요. 네 번째 거 끝났고요. 자, 계속 움직이니까요.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잡아주시면 고정시키기가 쉽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정리됐고요. 이제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만 서로 연결해주면 이제 완전히 연결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네, 좋습니다. 이제 서로 연결이 다 됐어요. 약간 서로 모양을 좀 잡아서 좀 더 별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 있다면 코멘트도 언제나 환영이고요. 네, 또 저희 채널에 가시면 여러 가지 그 생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와서 감상해 주세요. 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 안녕.